대표님, 목공을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가장 처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돈이죠, 돈. 치목으로 하면서 좀 여유 있게 시작하는 사람들은 돈 고민을 별로 안 하겠죠. 그렇지만 은퇴 후에 아니면 또뭐 제2의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서 목공을 시작한다면 결국은 그냥 막연한 환상보다는 자금에 대한 계획을 좀잘 세워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게 돈입니다. 예. 그래서 특히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돈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워서 어떤 장비를 선택할지, 또 공간은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예,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목공에는 장비가 정말 많죠. 그렇죠. 그중에서 이연머신하고 기타 장비를 사용해서 목공을 하는 것과 그냥 이연머신을 쓰지 않고 일반적인 장비로 목공을 할때그 장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장단점이가, 예. 와, 이거 너무 범주가 넓어서,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우리가 목공을 함에 있어서, 참 다양한 목공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우리가 목공을 시작한다면은, 뭐 수작업으로 하는 짜맞춤, 기법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많이 사용하시는 도미노, 가 있을 수 있죠. 만약에 수작업으로 한다면, 뭐, 장비값은 얼마 안 들겠죠. 한 100만 원 정도. 아니면, 이 수작업도 좀 폼을 낸다면, 수작업 공구도 한 돈, 1000만 원은 치는 사야 아마 목공을 할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아무래도 좀 실용적으로, 좀 빨리 하고, 또 나무를 우리가 결합하는 데 대응하기가 쉽게 하기 위해서 도미노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근데 사실 이게 도미노 방법이라는 게 원래 취미용으로 나온 거죠. 예, 전문가용으로 나온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어느 세월을 거치면서 이렇게 이게 이제 전문가용으로 발전을 했는데, 도미노 장비 역시 좀 수준 있게 만약에 한다면 도미노도 상당히 돈이 들어가죠. 2천만 원 넘게 들어가는 걸로 예,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장비죠. 주물로 만들어진 수압대패. 뭐 요새는 또 한참 유행하는 슬라이딩 재단기 하면서 다양한 공구가 있죠. 10대 루프탑 테이블이라든지 뭐, 한 일곱, 여덟 가지의 아주 고급 장비를 쓸만한 거를 갖추고 하려고 하면 한 1억 가까이 잡아야 되지 않나.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쪽에 목공을 할 것이냐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장비를 고민을 하면서 선택을 잘 해야 될것 같고요. 마지막에 이제 저희 우두리 이연이 개발한 이연 머신을 이제 두고 말한다면, 아마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이라면, 우리 뭐 작품 영상이라든지 우드리 의원이 이렇게 이때까지 공개했던 많은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저희 기계의 우수성을 아마 인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우리 장비는 사실 옵션까지 다 해도 3천만 원 미만입니다. 예, 3천만 원 미만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저희 기계가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는 안전. 예. 어떤 장비, 얼만큼 투자를 하고 비용을 써서 목공을 해도 안전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속도가 좀 빨라야 되고, 구현 능력이 좋아야 됩니다. 예. 이 나무를 내가 어떻게 내 머릿속에 있는 디자인을 어떻게 빨리 표현을 하느냐라는 어떤 그 구현 능력이 아마 저희 이연 머신은 저는 자부합니다. 아마 현존하는 목공 기계에서 그 정도 비용, 3천만 원이 되지 않는 비용에서 아마 최고 탑이다. 아마 이 말은 내가 오늘 처음 할 겁니다. 예.
아마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욕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저를 나무를 실려고 하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가격 대비 성능을 말하는 겁니다. 저희 장비는 어떻게 보면 목공을 입문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최고가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자부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사제 관계로 배웠던 과거하고는 다르게 요즘에는 참 다양한 학원들이 존재를 하는데, 네. 그런 학원에서 목공을 배우는 거하고 오드리안의 집중 교육하고 차이점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역시 다양한 교육 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짜맞춤 전수관을 거친 적도 있죠. 근데 이제 지금 교육을 받는다라는 것은 뭐 이렇게 단순하게 이연머신과 기존의 목공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바로 넘어가기보다는 그 앞에 약간 구연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목공을 하기 위해서 치목을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창업이나 재테크 쪽으로 할 것이냐, 그거를 명확하게 하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는데요. 만약에 치목으로 하신다면, 아무래도 좀 수작업으로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데 한두 달씩 걸리는, 그게 아무래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예, 전통 기법. 이게 괜찮지 않나. 물론 내가 짜맞춤 전수관도 수준 있는 곳은 교육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예, 아마 연으로 치면 천이 넘는 곳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 정도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동네에서 배우는 뭐 DIY 목공, 뭐 예를 들어서 도미노 방법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나사 체결 방법의 가구들은 사실 저는 잘 모릅니다. 예, 뭐 이렇게 나사를 많이 박아보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제가 도움 드릴 게 없을 것 같고요. 저희 우드루위원회에서 하는 교육은 이제 저희 우드루위원회 교육은 머신을 구매한 사람한테만 한해서 교육을 하죠. 일반 교육은 무료입니다. 일반 교육은 주말에만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그 나머지 이제 창업반을 위해서 하는 집중 교육은 저희는 3개월 코스를 기본으로 칩니다. 비용은 월 이제 100이 정해져 있고, 3개월이면은 저희 기계 자체가 원체 직관적인 방식이라서 뭐 너무 이렇게 추상적으로 막 내가 노력해서 막 금을 끊고 이런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3개월이면 거진 이수를 한다. 그러나 전혀 목공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3개월이라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런 분들은 3개월 교육 코스를 거쳐서 다시 기계를 납품받고 자기 공방에서 한 3개월 정도는 더 충실히 연습을 하셔야 그 정도 저희가 어떤 협업 관계나 이런 쪽에 레벨에 도달하지 않을까. 그래서 교육비도 300만 원이면 되고, 예, 물론 저 수도권이나 저희가 창원이다 보니까 좀 멀리 있는 수도권에서 오시는 분들은 여기서 숙식을 하는 비용은 별도로 부담이 가지만, 그리고 저희는 연습은 없습니다. 오면 바로 하드우드로 작품으로 바로 들어가는 그런 방식이라서 아마 훨씬 더 교육 효율도 높고 흥미나 예, 이런 재미를 훨씬 많이 느끼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목공방을 운영하실 때 이렇게 좀 필요한 공간 면적은 어느 정도면 적당할 것 같나요? 혹시 추천 평수 같은 게 있나요? 예. 그것도 역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는데, 그것도 역시 어떤 목공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공간이 좀 달라집니다. 뭐 우리가 수작업으로 하는 그 완전 수공으로만 하는 거라면 뭐한방한칸 정도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겠죠. 한 5평 정도. 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가구들이 대다수가 보면 뭐 이렇게 조금 오류가 있는 게,
도미노로 된 가구 역시 그것도 짜맞춤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도미노 가구도 짜맞춤이라고 말을 해요. 예. 다는 그런 게 다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지만 아무리 도미노로 가구를 만들어서 뭐 어떤 이렇게 그 경제 활동을 하셔도 나머지 공부는 필요하다는 거죠. 예, 나머지 공부들이 필요합니다. 수학 대패도 있어야 되고 뭐 이 재단기도 있어야 되고 하는 건데요. 도미노를 활용하면서 어떤 수학 대패나 재단기까지 설치를 해서 하려면 한 30평 정도는 필요하다. 예, 필요하다. 이 우리가 목공을 하면서 사실 간과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 면적을 사용하는 비용. 이게 굉장히 큰 요소인데 사실 목공하는 사람들이 이제 입문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살짝 기술을 배워서 이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기계에만 좀 꽂혀 있는 것 같아요. 예, 기계에만.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기계는 한번 사면 비용이 끝이 납니다.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공방은 계속 고정비가 나가게 되죠. 그거를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한 거죠. 예. 저희 이어머신 같은 경우에는 최소 평수가 15평입니다. 예. 왜냐하면 작업의 동선이 짧고 그 다음에 한 대의 기계에서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저희 이어머신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만능 기계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나 지금 현존하는 목공 기계 중에 가장 작은 면적에서 가장 효율적인 일을 할 수 있다. 그건 아마 유튜브를 보시면 아마 바로 느끼실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형 장비를 사용하는 부분들은 어차피 그 목공의 조예가 깊고 제 도움이 없어도 충분히 아마 인지를 하시면서 평소에 그걸 조절을 하실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함부로 말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연머신은 15평에서 20평이면 충분히 공방을 운영하실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로 아이디어나 디자인 같은 것은 혼자 고민하고 아니면 유튜브 같은 그런 같은 것을 보면서 참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예,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목공을 입문을 해서 우리가 지금 앞전에 몇 가지 이야기한 것들을 거쳐서 오다 보면 결국은 내가 무엇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어떤 디자인, 콘텐츠 여기에서 막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자신감이 결여되는 그 시점이 아마 그 단계가 아닌가. 예, 그 단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물론 저희 기계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저희 회사에 어떤 뭐 그렇게 많은 디자인은 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저희 디자인을 하시면서 어떤 경제 활동을 하실 수는 있지만, 내가 직접 디자인을 하고 내가 어디서 자료를 갖고 오고 유튜브 세계를 다니고 뭐 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눅눅하지만은 않죠.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건 것 같아요. 저희 회사 사원이 나보다 우리가 더 똑똑하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를 해야 된다라는 지금도 이제 우리 위에 4층 작업실에서 저희 유저님들이 다양한 디자인을 하면서 지금 제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저도 깜짝깜짝 놀래죠. 예. 저희 회사 디자이너도 있고 저도 디자인을 하지만 여러 명과 이렇게 저희 회사처럼 뭐 플랫폼을 갖고 여러 명이 같이 공유하는 이 시스템에 들어오신다면 디자인 문제도 고민 없이 좀 쉽게 해결되지 않나.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연머신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업적인 경쟁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
먼저 사업적인 경쟁력 이전에 저희 기계를 또 지목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니까 그분들은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자신이 하고 싶은 그 로망을 즐기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역시 그런 분들도 이제 결국은 한계가 있죠. 예, 그래서 재테크로 넘어가는 경우가 이제 많아요. 그래서 이연머신을 사용하면서 어떤 경제적인 것을 누리는 것은 역시 협업입니다. 예. 꼭 우리가 저희 본사와만 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유저들 간에 서로가 협업을 하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이연머신을 사용을 하시면서 뭐 우드리언이 협업 관계를 맺는다 이래가지고 우드리언하고 협업을 하면 내가 월 수익이 얼마 이거 정해지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라서 그런 부분은 없고 예를 들어가 목재를 공동 구매한다든지 예 그 다음에 만드는 이 우리 플랫폼 속에서 많은 유저들이 있으면 생산에 좀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목공 카페를 하시는 분이나 갤러리를 운영하시는 분이나 그 다음에 또 기계는 갖고 계시지만 판매 능력이 또 뛰어난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지연된 감은 있지만 요 근래에 저희 또 쇼핑몰도 운영을 지금 오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곧 또 유튜브로 커스텀 가구 시장이나 저희 또 기본 모델에 가구 광고를 내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연머신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진정한 협업을 하면서 서로 일감 공유를 하고 경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그렇지만 결국은 본인이 얼마나 숙련을 해서 완성도 높은 제품을 만들어내느냐. 그게 아마 관건일 것이다. 혼자보다는 여러 명이 하는 것이 경제적인 효율도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토록 많은 분들이 훌륭하다고 평가해주는 이연머신을 개발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요? 좀 어려운 건가요? 뭐 저는 훌륭한 그 목공은 아닙니다. 훌륭한 목공인이 아니라서 저는 제가 잘한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저보다 항상 나으신 분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저보다 나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숨어있는 장이 그리고 또 깨어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 많죠. 예, 그래서 항상 그런 분들을 뭐 또 유튜브나 아니면 또 개인적인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볼 때마다 항상 숙연해지는데요. 제가 머신을 개발하게 된 동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게 뭐냐면 기존의 장비들이 너무 불편하다. 예. 내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물건을 정말 표현해내는 어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위험하다. 물론 저도 스승님이 있지만 역시 저도 제자가 많이 있습니다. 다들 개인 사업도 하고 또 어디 가구 회사에 근무를 하거나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런 친구들이 다칠 때 보면 항상 가슴이 아팠어요. 예. 그래서 좀 더 목공 기계를 안전하게 할 수 없을까라는 게 아마 제가 이 기계를 개발하게 된 동기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개발을 하면서 빨리 하는 것보다는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네, 가구를 빨리 만드는 것보다는 위험한 요소를 어떻게 제거를 할 수 있느냐에 가장 많은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저희 기계는 판매를 하려고 개발을 한 것은 아니고요. 만들어서
우리 주변의 목공인들하고 한번 만들어 써보려고 개발을 하게 된 게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예. 유튜브에서 칭찬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을 때는 아 내가 너무 잘했네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전체적인 심정을 말한다면 후회스럽다. 예, 너무 힘들다. 뭐지 사업이 잘 돼서 그냥 뭐 회사 인력금도 많이 쌓이고 이래 되면 이 보람이 많이 느끼실 건데 뭐 코로나나 뭐 이런 생각지도 안 했던 그런 주변 상황들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힘들 때마다 내가 이걸 왜 했지? 예, 그랬는데 그게 또 4층에 올라가면 한 방에 해결이 돼요. 예,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 유저님들이 4층에서 교육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저분들을 볼 때마다 그런 힘든 것들은 눈 녹듯이 녹아내리면서 더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겠다. 더 훌륭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저분들하고 정말 우리나라의 실용 목공, 예, 좀 이연 머신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그리고 그냥 혼자서 하는 목공이 아닌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원활하게 이 플랫폼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유저가 늘어나면서 점점점 이렇게 많은 분들과 이렇게 다양한 그 능력으로 이렇게 뭉치면서 간다면 아마 훌륭한 공동의 가구 업체가 하나 탄생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연 머신을 개발한 동기는 불편함에서 시작되었고 지금은 힘들지만 행복하다. 예. 최근에 그 정도로 설명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이제 우드리 이연을 지지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예. 이제 우드리 이연 혼자 아니니까. 그렇죠. 잘 될 거라고 생각. 이미 너무 멀리 와 버렸어요. 맞습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와 가지고 지금은 뭐 이제 조금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 편안하게 먹고 살까? 예, 이런 생각을 해도 이제는 더 너무 멀리 와 가지고 발을 빼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다. 예, 그리고 저는 이때까지 뭐를 해도 포기한 적이 없으니까요. 아마 저도 아마 잘 될 거라고 항상 기도하고 예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좋은 결과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우드리 의원이 또 좋은 소식이 하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이때까지 한 말들이 저놈 자식 뭐 기계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오해도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또 이연 머신을 지금 원하시는 또 분들도 많고 또 우리도 기계를 개발해서 지금 몇 년째 기계를 많이 이렇게 보급을 하면서 또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아마 기계 가격을 조금 더 낮출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유로 아직까지는 이벤트라는 그런 명분을 걸고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그 유저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저희들이 쇼핑몰도 오픈했고 그리고 이제 뭐였지? 저희 그리고 구독자도 또 찍었죠 최근. 그렇죠. 네. 맞아. 구독자도 한 4만 명 찍었죠. 예, 감사합니다. 예, 그걸 또 이렇게 살짝 또 이렇게 알려줘서 죄송합니다.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벤트를 우리가 앞전했던 거를 연장을 조금 더 하자. 그래서 한 10대 정도를 추가로 해서 뭐 이벤트 합니다라는 타이틀을 걸지 않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좀
끝까지 보시는 분들이 아마 이어머신에 관심도가 높으신 분들일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살짝 10대 정도 이벤트를 더 한다. 예, 이번에 이제 1,900만 원에 예, 드릴 계획이고요. 부가세는 별도고.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전화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뭐 창업과 관련된 분들은 한번 조금 멀기는 하지만 이 창원으로 오셔서 저하고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 있으면 며칠 뒤에 작품 영상이 또 하나 나갈 겁니다. 그 영상 역시 좀 잘 봐주시고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고요. 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